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마약을 많이 하는구나. 보디패커 기사였어요. 마약을 비닐로 포장해서 이제 삼켜서 운반. 그리고 콘돔 같은 데다 넣어서 복용을 하는 거거든요. 100개씩 복용하고 그래요.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율이 안 되는 전략이 없는 느낌이에요. 축구로 치면 또 포메이션이 없어요. 마약은 법하고만 연결된 건 아니거든요. 마약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똥나. 안녕하세요, 최윤수입니다. 일단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진을 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교수님 이거 무슨 사진이신 것 같아요? 이게 하수처리장 사진 아닌가요? 원래 대본에는 아리송이었는데 한 번에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 갑자기 하수처리장 사진을 꺼냈냐 하면요, 전국의 하수처리장을 전수조사해보니까 27개, 그러니까 전체 하수처리장에서 모두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올해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약 성분이 나와서 식약처에서 이제 잔류한 마약 성분들을 이제 역산을 해보니까 이 양이 우리나라 인구 1,300명 중에 한 명꼴로 매일매일 필로폰을 한 차례씩 투여하는 정도의 양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이 기사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마약을 많이 하는구나 실감이 되기도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을 해보면 마약은 옛날부터 있었을 텐데 왜 언제부터 시작했지? 왜 이제서야 더 문제시 되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마약, 인간은 언제부터 한 걸까요? 마약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러니까 오래전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고대, 로마, 그리스, 유럽,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시절에도 뭐 종교의식으로 환각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식물들을 복용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약용이라든지 혹은 오락용으로, 레크레이션 용도로 이제 조잡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진짜 문제가 된 건 이제 1800년대, 1700년대 그때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예요. 파이프로 이제 흡입하기 시작했고요. 뇌에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겠죠. 그 다음 1850년대 이제 주사기가 개발이 되면서 성분을 바로 혈관에 직접 넣어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1804년에 몰핀이 분리가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양귀비를 키워서 꽃이 필 때쯤에 이제 열매 상처를 내가지고 즙이 나오면은 그걸 말려서 아편을 썼거든요. 흰색 즙인 거죠, 그죠? 흰색 즙인데 말리면 이제 갈색 가루가 됩니다. 그 갈색 가루를 이제 아편으로 썼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성분 몰핀의 양이 많아야 20%를 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자연적으로 희석된 형태로 사용을 했으니까 크게 중독이 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몰핀이 분리가 되니까 이제 100%잖아요. 훨씬 더 강하게 쓰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이제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외부 변수도 발생을 했었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약이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된 거예요. 몰핀으로 정제가 돼가지고 이제 전쟁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전까지 이제 몰핀을 주로 사용했던 게 이제 진정 효과로서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도 이제 몰핀 중독자들이 그 효과로 이제 많이 쓰곤 하죠. 근데 몰핀이 이제 진정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진통 효과도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사실 그전부터 이제 아편을 썼던 게, 약으로 썼다는 게 이제 진통제로서 썼던 거였으니까 그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1850년대, 60년대 이제 전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유럽 내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었고, 제국주의 전쟁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당시 총기류도 훨씬 더 강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용도로 몰핀을 사용을 했죠. 근데 그 2차 대전 때만 해도 이제 몰핀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1800년대 중반에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아프다 그러면 그냥 몰핀 넣어주는 거예요. 주사로 넣어주고, 그러면 일단 효과가 좋으니까 그냥 좀 더 나아져 뭐 계속 그렇게 하다 중독이 되는 거죠. 2차 대전 때 뭐 관련 영상들 보면 철물에다 M1, M2라고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몰핀 주사 한 방 맞았다, 두 방 맞았다, 그러니까 더 놓지 마라. 일단 자체적으로 제어를 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1800년대 중반에 그런 것들은 없었죠. 그냥 좋으니까 그냥 쓴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써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몰핀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써본 게 역사상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몰핀보다 더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더 강한 진통제 혹은 더 강한 이제 진정제를 찾으려고 하다가 이제 헤로인이 개발이 되죠. 더 순혈의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하다가 몰핀을 좀 더 효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몰핀 구조도 모르면서 구조를 조금씩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 옆에 구조만 살짝 바꾼 건데, 그래가지고 될 리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만들어 놓고서 더 좋은 진통제가 나왔다, 더 좋은 약이 나왔다 라고 하면서, 그때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은 기침약으로도 쓰려고 했어요.
기침약이요? 네. 그 당시에 정말 뭐 폐렴이든 결핵이든 기침과 관련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일단 기침이라도 억제해보자. 근데 헤로인 좋다면서 그 당시에 뭐 기침약 제대로 된 것도 없던 시절이니까. 근데 시간 지나니까 역시 헤로인이 몰핀보다 더 효과도 강하고 중독성도 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났었죠. 근데 헤로인을 기침약으로 쓴다는 거는 이게 이완제다 보니까 이게 경직되지 않고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로 쓰려고 했던 건가요? 사실 잘 모른 채로 썼어요. 그냥 진통제니까. 목이 아프니까 네, 그냥. 그냥 진통제로서 쓰려고 했고 헤로인의 기전상 보면 이제 호흡 마비가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 기침약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완전 정반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모르핀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고 더 효과가 컸던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몇 배 정도였던 거예요? 한 두 배에서 열 배 그 정도로 보통 분류를 하곤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헤로인을 감기약으로도 광고를 한다는 게 너무 좀 놀랍긴 한데 저도 이제 교수님 모시기 전에 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찾은 건데 이집트 벽화 중에서도 마약 식물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더 오래 전부터 마약을 네,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으로 짚어볼 키워드가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교수님. 네. 듣통로 여러분들은 갑자기 뭐 에너지 드링크를 뭐 싶으시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모르핀처럼 사람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마약이 있는가 하면 각성시키고 사람을 흥분 상태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마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마약들이 중독성이 있는 줄 모르고 에너지 드링크처럼 그냥 벌컥벌컥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편류 이후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마약이 바로 이런 각성제류의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수님 이게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제일 대표적인 이제 각성제 지금도 제일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메스암페타민인데요. 실로폰이라는 상품명으로 이제 개발이 됐죠. 1893년에 일본의 한 약학 교수가 감기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찾아냈다기보다 우연히 만들었어요. 자연적으로는 없는 물질이에요, 이거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감기약으로 쓰려고 했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집중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 3일씩 잠을 안 잔다든지 본인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진다든지 그런 체력도 좀 올라가는 약간 그런 착각이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흥분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서 이제 아 이거는 일하기 딱 좋은 약이다 해가지고 필로폰누스 노동을 사랑하는 이라는 그런 고대 히라버를 따가지고 필로폰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죠.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히로뽕이라는 뭐 그런 이름으로 많이 시판이 됐죠. 근데 이게 일본에서 지금 처음 개발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노동을 이제 장려하는 의미로 이렇게 많이 공급을 했는데 그 당시 일본이 택했던 노동이란 게 뭐 공업, 생산 뭐 그런 거 다 있지만 좀 특수한 게 뭐냐면 일본 전쟁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일본은 청일 전쟁부터 러일 전쟁, 1차 세계 대전, 그다음에 만주 사변,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계속해서 전쟁이 일으켰고 전쟁이 돈이 된다는 걸 계속 체감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일본 군인들한테도 이런 게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럼 일본 군인 입장에서는 총알이 날아오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고도의 집중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니까 체력도 그렇죠. 실제로 단기간에는 아마 전투력을 많이 끌어올렸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어쨌든 일본은 졌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민간인들한테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메스암페타민이요? 그렇죠. 팔리지 않은 메스암페타민을 이제 민간한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메스암페타민이 집중력을 올려주고 그다음 체력을 끌어올려준다라고 했지만 그건 순수하게 뇌에서 느끼는 게 착각일 뿐이고 그리고 몸에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계속 그런 집중력을 유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폐인이 되는 거죠. 나중에 오직 메스암페타민이 주는 그 흥분 상태 그것만 찾으면서 계속 이제 중독을 일으키게 되고 몸은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 폐해를 제대로 딱 보면서 일본에서는 1951년에 메스암페타민의 제조, 판매, 그다음 복용까지 완전히 금지를 시켜요. 금지를? 네, 완전히 금지를 시킵니다. 1945년 이후로 한 6년 정도 걸린 셈이죠. 2차 대전 때 폐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나오는 폐해를 제대로 경험하고서 내린 결론인데 마약 끊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금지를 시킨다고 해도 네. 이미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미 복용한 사람들은 한번 복용하면은 그 쾌락의 크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독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팔기 위해서 이제 뭐 야쿠자들이라든지 그런 음지에서 파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공급이 되죠. 근데 이제 1964년에 일본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고 일본은 계속 선진국으로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길거리에 늘어져 있는 이제 마약 중독자들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훨씬 더 강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쪽 생산업자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요. 60년대, 70년대 한국은 이제 필로폰의 주요 제조 기지가 되는 것이죠. 그 관련 영화들이 좀 있잖아요. 마약왕이라든지 범죄와의 전쟁이라든지 그런 영화들이 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1970년대라고 했잖아요. 군사정권하에서 북한이 내려올지 모르는데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한 군대, 그다음 그 당시에 산업 역군들을 키운다는 그런 명목하에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강하게 또 금지를 해요. 나중에는 1970년대 마약법 같은 게 좀 강화가 되면서 필로폰 생산을 이제 금지를 시키고 단속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그런 제조기지가 이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메스암페타민이 정말 많이 팔리고 있고 쓰이고 있고요.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헤로인 같은 마약류가 좀 더 성행하고 있고 중남미 쪽에는 코카인이 훨씬 더 많이 성행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약도 뭔가 좀 바뀐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많이 바뀌었죠.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비대면 접촉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대면이 아니라 어떤 짐이 올 때도 그냥 해외에서 그냥 택배로 오는 경우도 많고 일단 세관에서 단속이 잘 안 돼요. 단속하려고 해도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단속이 정말 쉽지가 않고 다 뜯어서 볼 수가 없으니까요. 네, 다 뜯어서 볼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SNS라든지 텔레그램 그런 거 쓰는 사람도 정말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음지에서 그걸 쓰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됐죠.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이제 신약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신마약이. 그래서 네. 그 마약 탐지견이 맡을 수 있는 종류는 너무 한정되어 있는데 네. 새로운 약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탐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또 봤는데 보디패커 기사였어요. 근데 저는 이 용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마약을 비닐로 포장해서 이제 삼켜서 운반, 밀 반입하는 거죠. 외국에서 마약을 밀 반입한 한국인 보디패커는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해요. 그동안은 계속 외국인 바디패커였는데 이번에 첫 사례로 등장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이 부검을 해보니까 비닐로 포장된 약물 봉지가 100개 넘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상당수가 터져서 결국에 급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디패커가 그 약물을 싼 마약을 삼킨다는 거는 위액으로 그게 봉지가 녹을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를 한 거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인 첫 바디패커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한국의 마약 암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직접 나서서 한 경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경유하던 외국인이 보디패커로서 적발된 사례들은 꽤 있었고요. 그게 생각해보세요. 그 예전에 뭐 콘돔 같은 데다 넣어서 복용을 하는 거거든요. 막 100개씩 복용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넣는 건 넣는다. 저 뺄 때는 어떡해요, 그러면? 그 설사약 같은 거 복용하거든요. 그 설사약 잘못해서 뭐 터지는 경우도 이제 당연히 죽겠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건데 엄청 위험한 행위죠. 지금까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그 마약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 여러분들은 이제 마약이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셨을 텐데 그래도 조금 하나 마약이 아닌 건강한 방법으로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행위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설렘이거든요. 설렘. 우리가 뭔가를 설레게 할 수 있으면 그게 다시 도파민이 나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면은 사랑과 관련된 호르몬들도 좀 있거든요. 제가 그냥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게 심장을 좀 뛰게 해요. 아드레날린과 유사한 호르몬인데 심장 박동이 뛰고 그다음에 혈관을 넓혀줘요. 그럼 볼이 빨개지죠. 이런 것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조절하려고 잘 안 되잖아요. 다 들키잖아요. 그 구조가 도파민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연애는 너무 거창하고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다못해 레고블록을 조립한다든지 아니면 글을 쓴다든지 덕질을 한다든지 덕질도 가능해요. 자기가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되니까 어떤 소소한 취미들도 가능하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니다, 한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뭐, 정부에 바라는 점이나 뭔가 규제가 더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대검에서 이제 그 항상 마약 백서를 내거든요. 거기 자료를 보면은 마약을 복용하게 된 계기 제일 큰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호기심이고 하나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쓰는 사람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거를 이제 경험해보라고 제가 권할 수 있는데 유혹에 빠지는 분들은
이런 거를 기대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 힘을 내라, 뭐 다른 건전한 친구에게 뭐 사랑해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을 끊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정말 개인의 힘으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마약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힘을 합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절박한 그런 움직임인데 그게 또 의외로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그 당사자들한테만 이제 맡기지 말고 단체에서 어떤 재활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그런 걸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법안을 보니까 마약청 관련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법무부 산하로 해서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던데 마약은 법하고만 연결된 건 아니거든요. 일단 마약 중독은 질병이에요. 그러면 이게 질병청과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약처랑도 관련돼요. 그리고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세청과도 관련이 되고, 그럼 이거 수사하다 보면 또 법무부 검찰이랑도 관련이 되고, 검찰은 또 검경 수사 조정권 때문에 또 경찰한테 넘기고, 수많은 부처들이 관련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담당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담당자들은 정말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조율이 안 되는, 전략이 없는 느낌이에요. 이게 축구로 치면 어떤 포메이션이 없어요. 선수 11명 풀어놨어요. 그럼 정말 죽으라고 뛰긴 하는데 결과는 안 나오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이거를 조율할 만한 좀 독립적인 수사 기관, 수사 예방부터 수사, 그다음에 재활 등등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약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 미국은 뭐 DEA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약 단속국이 FBI, CIA 거의 동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마약청이 그런 뭐 국정원과 같은 급이 돼야 되냐, 뭐 그 정도까지는 사실 무리겠죠. 뭐 천천히 올려가야 될 건데, 어쨌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힘을 합치고 그러면은 그 노하우가 더 쌓이거든요. 수사를 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 예방 교육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예산을 따오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더 이상 마약에 대해서 쉬쉬하지 말고 마약을 좀 공론화해서 인정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약 얘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대통령 분들이 아닌 분들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클릭해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호기심에 마약을 한번 해볼까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우리 꼭 어떤 호기심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그런 호기심도 좀 있을 것이고, 한 번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에. 약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약을, 일반 약을 사잖아요. 그리고 술이나 뭐 담배는 그냥 편의점에서 사고, 어떤 일반 약물들 편의점에서 사잖아요. 그 다음에 더 위험한 약은 이제 전문 약으로서 의사 처방을 거쳐서 판매를 하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더 위험한 거는 그것마저도 안 되게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사회적으로 구매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굳이 우리가 어둠의 경로로 가져와서 복용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 약물들은 심지어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군인들한테 지급했다가 그마저도 안 돼서 일본군마저도 포기했던 약이에요. 그 우리가 굳이 70년이 지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약물을 복용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본인이 절제할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하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그럴 일은 없다. 네,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한 한 명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으니까. 초소님으로 너무 귀하신 백승만 교수님 나와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대통령 사이언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대통령가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 맞아, 그 얘기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듣똥라 아니 왜냐면 듣똥라 아 그때 그 멘트가 뭐였죠? 기억 안 납니다. 이게 뭐였냐면 뭐 도파민이 돌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하나는 듣똥라를 구독하는 거다라고 해주셨어요. 아 이거 너무 오글거렸어. 거부하겠습니다. 이거 아니.